반갑습니다. 오늘은 공격하기 전에 나오는 요런 레이저 말고 공격 전에 나온 이 경고 라인을 한번 만들어 볼 거예요. 공격하는 레이저를 만들었으면 완전 으슴했을 텐데 이런 거 요런 쓰리 쿠션 살짝 모았다가 뿅 하고 뿅 할 때 경고 라인 같은 거 한번 만들어 봅시다. 마지막 레이저는 롤에 나오는 럭스군 같이 만들고 싶었는데 좀 많이 힘들어서 엘코즈 군 쪽으로 쉬운 쪽으로 만들었습니다. 아무튼 이런 류의 경고선은 플레이어가 피할 수 있도록 표시를 해서 게임의 밸런스를 위해서 많이 쓰입니다. 자, 그러면 라인랜드로와 트레일랜드를 이용해서 경고라인 3가지를 한번 만들어 봅시다. 순서는 첫 번째로 트레일랜드를 쓰는 양, 두 번째는 라인랜드를 써서 쓰리 쿠션을 날리는 펭귄, 마지막으로 라인랜더러의 애니메이션 파티클을 좀 써서 레이저를 쏘는 고양이 순서로 만들 거예요. 첫 번째는 궁수의 전설에서 나왔던 요놈 붉은 선이 한 번에 빡 나오는 것도 아니고 경고선이 쭉 나왔다가 공격하는 이것부터 갑시다. 처음에는 이걸 라인랜더러로 만들까 생각했었는데 트레일랜더러를 쓰면 더 쉬울 것 같아서 이걸로 만들었어요. 일단 트레일랜더러는 말 그대로 흔적 꼬리를 그리는 놈인데 오브젝트 하나에 트레일랜더러를 놓고 이 오브젝트를 움직여보면 바로 꼬리가 따라다니는 걸 볼 수 있죠. 다음 나왔죠. 플레이를 향해서 이 오브젝트를 슬금슬금 이동시키기만 하면 된다 이 말이야. 꼬리를 만들 때처럼 같은 구조로 만들면 되는데 꼬리를 복사해서 캔버스는 멸상하고 자식에는 적으로 쓸 모델 하나를 넣습니다. 그냥 빈 오브젝트를 만들고 모델 하나 넣는 게 더 편할 것 같아요. 사이즈 조절하고 꼬리는 많이 출현했으니까 이제 다른 양을 넣어 만들 거예요. 플레이의 표적이 될 수 있게 리지드 바디와 콜라이더 추가해 줍니다. 그림자에서 버그가 나니까 비활성화 시키고 발사체가 생성되는 위치 그리고 태그까지 추가해 줍니다. 뒤에 나올 펭귄, 고양이도 여기까지는 모두 똑같아요. 플레이어가 스테이지에 들어왔을 때 동작을 시작해야 하니까 이전에 만들어놨던 FSM의 일부를 카피해서 플레이어를 기다리는 부분을 만들었어요. 이번 영상에서는 경고 라인만 만들 거기 때문에 적은 가만히 있을 것이고 오늘 만들 모든 패턴은 플레이어가 들어오면 플레이어를 향해서 경고 라인을 뿌린 후에 실제 공격을 하도록 할 거예요. 경고 라인은 현재 위치에서 살짝 바닥 위쪽 위치에서 그려질 거고 같은 위치에서 레이를 발사해서 벽에 맞으면 발사체를 생성하도록 했어요. 여기서 레이캐스트는 생성한 발사체의 도착 지점을 넘겨주려고 썼습니다. 경고 라인을 그릴 빈 오브젝트를 하나 만들고 트레일 렌더러를 추가해줍니다. 좀 움직여도 보고 스크립트 하나 만들고 스타트에서는 그려질 꼬리의 색상을 색깔을 설정합니다. 그리고 업데이트에서는 러프 함수를 써서 양에서 넘어온 지점으로 이동시키면 될 거예요. 트레일랜더러의 매테리얼은 디폴트 라인으로 설정해줬어요. 그리고 프리팹으로 만들고 양 스크립트에 연결시켜줍니다. 양이 사용할 광선이 벽을 인식하기 위해서 벽 레이어를 추가해줬어요. 스테이지의 사방이 벽이기 때문에 무조건 벽에 맞을 거고 벽만 판단하면 되니까 레이어 마스크도 월만 설정합니다. 양이 쓸 발사체 하나 대충 프리팹에서 선택하고 사이즈도 줄여주고 프리팹으로 생성할 때는 X축 마이너스 90도로 하면 되겠네요. 발사체에도 리지드 바디와 박스 콜라이더를 추가해주고 스크립트도 달아줍니다. 발사체가 생성되면 이 오브젝트의 위쪽이 녹색 방향이니까 녹색 방향의 반대쪽으로 날아가게 마이너스를 곱해줬어요. 여기서 트랜스폼이 아니라 벡터3를 쓰면 월드 방향의 위쪽으로 날아가게 될 거예요. 그리고 발사체가 벽에 닿으면 0.1초 후에 삭제하도록 하고 플레이. 플레이어가 진입하고 경고라인 쭉 나오고 발사체 발사. 어메이징. 플레이어가 맞을 때 애니메이션과 효과까지 넣어주고 넘어갑시다. 두 번째는 라인랜더를 써서 3쿠션 경고라인이 나오는 펭귄을 만들어 봅시다. 라인랜더는 선을 그려주는 컴포넌트인데 선은 두 개의 점을 연결해서 만들어지죠. 선들을 여러 개 연결하면 오각형도 만들고 더 많아지면 원도 만들 수 있을 거예요. 3쿠션은 대충 어떻게 구현할까? 시작 위치에서 광선을 쏘아서 벽에 맞으면
그 위치를 저장하고 이 점에서 또 발사되는 것처럼 광선을 다시 발사시켜서 또 벽에 맞고 이거를 반복해서 꼭지점들을 이어서 구현하면 될 거예요. 반사는 벡터3 리플렉트가 알아서 업선을 기준으로 반전시켜주니까 호흡압처럼 든든합니다. 참고로 반사는 들어오는 입사각과 반사돼서 나가는 반사각이 같아요. 이 평면의 법선을 기준으로 반사시키면 각도가 같게 되겠죠. 다음, 펭귄 역시 앞선 몬스터들과 동일한 구조로 만들고 이름은 3쿠션 펭귄. 스크립트도 플레이어를 기다리는 것까지 동일하게 가져왔어요. 라인랜더러의 마테리얼은 디폴트 라인으로 해주고 꼭지점 개수는 0으로 설정해줍니다. 스크립트에서 꼭지점의 개수와 위치를 세팅해서 선을 그려줄 거예요. 스타트 부분에서 선의 시작과 끝의 색, 굵기를 설정해주고 플레이어가 들어오면 플레이어를 향해서 경고 라인을 그려줍니다. 경고선은 포토샵에서 그린 것처럼 발사체가 생성될 위치를 시작점으로, 광선이 맞는 위치를 꼭지점으로 설정해줍니다. 꼭지점을 설정할 때마다 꼭지점 개수를 늘리고 반사될 광선의 시작점과 방향을 세팅합니다. 그리고 발사 직전에 그렸던 라인을 초기화시키고 발사체를 쏩니다. 이번 광선도 역시 벽에만 반사할 거니까 레이어 마스크는 역시 월만 설정해줍니다. 발사체도 경고 라인을 그린 것과 비슷하게 만들면 돼요. 일단 앞에 만들었던 양의 발사체를 들고 와서 펭귄 3쿠 볼트라고 하고 스크립트도 동일한 이름으로 만들어줬어요. 발사체는 벽에 충돌할 때 바운스 카운트를 줄이고 카운트가 남아있다면 충돌 위치에서 반사하도록 만들어줍니다. 잘 만들어졌는지 플레이. 스마저잉. 자, 이제 마지막 세 번째 레이저 쏘는 고양이 곧 딱 만들어봅시다. 이번에는 이펙트를 다 만들고 나서 스크립트로 조절을 했어요. 이펙트는 파티클 시스템을 조금 다룰 줄 알면 엄청 멋지게 멋들어지게 만들 수 있는데 저는 스터디가 좀 많이 필요한 것 같아요. 대충 만들었던 소리죠. 일단 레이저 이펙트의 구조는 라인 3개를 넣어주고 하나는 경고선, 두 개는 레이저의 안과 테두리로 썼습니다. 파티클은 길을 모으는 게더기 이펙트, 모인 기가 번쩍이는 글로우 이펙트, 그리고 앞으로 나가는 폭발, 파이어 이펙트, 원형 폭발, 서클 이펙트, 이렇게 4개를 넣었어요. 마지막으로 레이저를 맞았을 때 레이더가 흩어지는 이펙트를 넣었는데 예전에 받은 것 중에서 레이저와 잘 어울리는 거 하나 골랐습니다. 레이저는 2초 길을 모았다가 발사해서 3초간 유지하는 걸로 해서 만들어 봅시다. 첫 번째 경고선, 매테리얼은 디폴트 라인으로 선의 길이 100, 선의 굵기는 눈대중으로 대충 설정해주고 색깔은 붉은 계열로 해줍니다. 애니메이터를 추가해서 애니메이션으로 1초 대기 후 선을 이네이블 시키고 경고선의 폭을 1초에 걸쳐 완전히 줄인 다음 넉넉히 6초까지 유지시켰어요. 나머지 두 개 라인은 조금 연하게, 매테리얼은 파티클 시스템으로 선의 길이 100, 안쪽 레이저 굵기는 0.5, 테두리는 좀 더 두껍게 1로 세팅하고 색상은 안쪽 흰색, 테두리는 노란색으로 했습니다. 안쪽 레이저는 잘 보이도록 소트 오더를 1로 수정했어요. 레이저 둘의 위치를 살짝 조정해주고 여기도 역시 애니메이션을 둘 다 추가해서 2초 후에 이네이블하고 4초까지 폭을 유지한 다음에 6초까지 점차 폭을 줄이도록 합니다. 이걸 그대로 복사해서 애니메이터 추가한 다음 복사 붙여넣기. 여기까지 레이저 부분만 플레이. 경고선 나왔다가 없어지고 짠. 사실 오늘 주제인 경고선 그리기는 다 했죠. 근데 레이저를 쏠 때 좀 미미하니까 이펙트까지 만들어 봅시다. 기모으는 이펙트는 길을 모으는 2초 동안 생성되면 되니까 스타트 딜레이 없이 1.5초만 생성하고, 생성되는 모양은 쉐이프에서 메쉬, 타입은 엣지로 하고 메쉬는 스피어로 합니다. 위치 살짝 옮겨주고 메쉬 스케일은 한 3 정도 해주면 더 이쁠 것 같네요. 이제 스타트 스피드를 마이너스로 하면 파티클이 안쪽으로 모이게 됩니다. 파티클 모양은 럭스를 생각하면서 별 모양으로 하고 색깔이랑 크기 살짝 바꿔주니까 그럴듯하죠. 기가 모이니 빛나는 이펙트를 만들어야겠죠. 레이저가 나오는 5초 동안 유지, 기가 살짝 모이고 0.5초 후에 이펙트가 시작되도록 하고
한잠에서 빛나는 것처럼 라이프 타임과 스타트 스피드를 조절합니다. 쉐이프는 없애주고 기가 모이면 모일수록 파워풀하게 흰색에서 점점 노란색으로 색을 변경해줍니다. 이것만 봐서는 잘 모르겠으니까 폭발 이펙트로 넘어갑시다. 원형 폭발 이펙트는 2초 길을 모았다가 터트릴 때 나올 테니까 스타트 딜레이 2초, 루프 5호, 터지는 모양은 서클. 폭발할 거니까 이 미션에서 딜레이 없이 한 50개 파티클을 생성하도록 하고 폭발만 하고 더 안 나오도록 이건 0으로. 파티클 모양은 역시 별 모양. 파티클 사이즈 0.3. 스피드는 10 정도 해서 라스트 판. 다음 전방 폭발 이펙트. 이것도 역시 스타트 딜레이 2초, 루프 없고 색상 조절하고 터지는 모양은 콘인데 각도를 조절해서 살짝 원기둥처럼 만들었어요. 사이즈 조절하고 폭발 개수와 폭발 후에도 좀 나가게 설정합니다. 플레이해보면 팔 스피드를 좀 더 올려주고 다음 고양이 스크립트. 방금 만든 레이저 이펙트를 켜고 끄기 위해서 게임 오브젝트로 받아오고 레이저가 켜져 있다면 5초 후에 꺼지도록 코루틴으로 해줬어요. 그리고 플레이어가 들어오면 루켓을 써서 플레이어를 향해 보면서 이펙트를 켜고 레이저가 발사되기 직전부터는 플레이어를 천천히 따라가도록 설정했어요. 이때도 루켓을 쓰면 플레이어가 피할 수 없겠죠. 여기까지 플레이. 들어와서 떠오르는 것까지 보자. 다음 마지막 레이저 스크립트. 여기서는 레이저가 플레이어나 벽에 닿았을 때 이펙트를 뿌리도록 할 거예요. 레이저로 썼던 오브젝트 하나 받아와서 거기에 있는 라인랜더를 받아옵니다. 그래서 라인랜더가 활성화가 됐을 때 플레이어나 벽에 닿으면 그 위치에 이펙트를 활성화시키고 아니면 비활성화. 그리고 플레이어가 닿았을 때는 체력을 감소시켰어요. 자, 다 만들어진 것 같아요. 여기까지 플레이. 플레이어나 벽에 닿으면 이펙트가 나오고 피가 까지는 것까지 확인. 발사체가 충돌하는 거와 발사체가 적들과 충돌하는 거는 레이어를 추가해서 서로 맞지 않게 설정해주고 마무리를 했어요. 이번 영상으로 원거리 몬스터를 구현하는 거는 퉁치겠습니다. 자,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영상을 보시고 궁금한 점이나 영상에서 틀린 거, 불편한 것들 달아주시고 진짜 영 할 말 없다 싶으시면 크크 두 글자라도 괜찮습니다. 힘이 나요. 그렇다고 너무 크크만 남기지 마시고요. 마지막으로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릴게요.